이가 저희 아버님 얘기하는 다 왜 이래? 아빠야다왜그래 저희 아버님도 똑같으시고 저희 집은 집에 아버지가 계실 때 전화벨이 울리면 두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빨리 가서 받아야 돼. 시끄러워하셔가지고. 야, 안 받나? 네. 네. 그러면 전화벨이 띠리리 울리면 오빠랑 저랑 엄마랑 서로 가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 정도로 네. 네. 저희 아버지가 그 방첩대 기무사라고 하나요? 예, 예. 네. 네, 거기 분이셔가지고 아, 무섭지. 기무사.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지랖이 넓으신지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뭐 담배를 피고 있거나 놀이터에서 뭐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냥 안 지나시고 와서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다 들여보내고 혼내시는데 어렸을 때는 저러다 우리 아빠가 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남학생들이 굉장히 때로 몰려다니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근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그러고 있어.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지금 남자 단장이랑 같이 안무팀을 하는데 네.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둘이 이제 지나가는데 어디 공원에서 학교끼리 이제 남자들끼리 패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패싸움을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제 남자 단장이랑 지나가면서 빨리 가자 그 친구는. 가는데 저는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어디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저러고 있나.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미 불렀어요, 걔네를. 야, 여러분, 일로 와봐. 하고 있는데? 아, 그 남자 단장이 얼마나 곤란해, 그래서. 네다섯 명 담배 피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멀쩡한 20대 여자가. 야, 일로 와. 담배 안고 이것들이 막 이러니까. 20대 지금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보통 저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건 줄 알았을 거예요. 담배 안 끄냐, 너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야, 죄송합니다 하고 끄더라고. 그리고 가더라고. 맞았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남자 한 장이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맞을까 무섭지. 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아버지가 했던 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그런 거를 닮아가고 있더라고요.